이번 Q&A는 총 6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매우 길어졌네요. 고정 댓글에 인덱스 달았으니까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봐주시고 긴 질문은 알아서 일시정지하고 읽어주시고 제 발음 안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자막을 켜고 봐주세요. 이렇게 뚜부인이랑 같이 보면서 답을 해봤는데 저희 삶의 태도가 막 갓생 추구하고 그런 거랑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그래서 얘네 답변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 진심을 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티스러운 답변이 많은 점, 영상 시간상 아주 자세히 있는 답변 못한 것들이 많은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빔 사용자 시라니 반갑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빔을 엄청 잘 다루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매번 쓰는 것만 쓰고 익숙하지 않은 건 잘 안 써요. 인텔리제이에서도 빔 플러그인 설치해서 쓰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백엔드 라임을 통해서 개그를 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팩급 질문인 것 같고 너무해.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저를 응원하는 말씀인데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퀘스트 프로그램은 사실 저는 원래 모든 걸 거의 다 순정으로 쓰거든요. 음식 먹을 때도 양념을 거의 안 찍어 먹고. 혹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유료 앱이긴 한데 몸이라고 해가지고 창을 위치시켜주는 그런 게 윈도우에는 기본으로 있을 텐데 맥은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할 거예요. 그거랑 스크롤 리버스. 저는 마우스를 쓰는데 꼭 그 휠의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을 선호하는데 그게 뭐 맥이 우월해서 선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앱 등이라서 선호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유튜브 수익 대 회사 급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좀 유튜브 수익이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돈이라고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저희 집 한 달 관리비도 안 나올 때가 많고요. 애드센스에 $100가 모여야 통장에 정산을 해주면서 꽂히는데 $100도 못 채운 달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튜브 돈이 안 됩니다. 광고도 한두 번 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돈 생각하고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돼요. 저처럼 하면 돈이 절대 안 됩니다. 네, 요즘은 딱히 하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태민이가 존재하죠. 이분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1번부터 말씀드리면 브이로그는 몇 시간 만에 금방 만드는데 뚜키제처럼 기획해서 만드는 거는 좀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고요. 자막도 달아야 돼서 주말 하루를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뿌듯했던 순간은 최근 1년간 없어요. 저는 그 전에도 딱히 없었고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원래 감정이 별로 없어요.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은 저는 R&B를 빼고 다 좋아합니다. 요즘 노래 중에는 뭐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이런 걸그룹 3대장 좋아하고요. 아, 에스파까지 4대장. 70, 80, 90 노래 쪽을 더 좋아해요. 싸이는 한 분 있어요. 예전에 제 브이로그 중에 고3 담임선생님 찾아뵙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한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5번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 그냥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운영하다가 뭐 혹시나 회사 잘리면 그때 좀 돈이 될 법하게 피벗을 하고 싶긴 한데 다른 개발자 유튜브 안 봅니다. 저는 개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판교 브이로그가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생의 낙이 뭔지? 인생의 낙?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할 때. 네, 저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전 다시 태어난다면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나는 게 소원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약간 대답하기 어려운 게 저희 팀원분들 이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뚜부인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높다 낮다를 따지기도 애매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국밥값 몇 그릇 정도 이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게 왜 노잼이냐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노잼이에요. 재미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 노잼인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 그러고 살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T식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INFJ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잼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인생이 평탄하다? 편안하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노잼 인생인 게 저는 유잼일 때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커피챗. 커피챗 얘기는 이거는 연락 주세요. 최근에 어떤 분도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커피를 사드렸어요. 판교역 근처에서. 근데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 별로 의미 없는 얘기 위주로 했고요. 제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저보다 개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자바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자바가 요즘 신생 언어들 있잖아요. 특히 코틀린 그런 거에 비해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코틀린으로 많이 피벗을 하시는 팀들도 보이고 그러더라고. 취미는 저희 취미가 뭐죠? 없는 것 같은데요, 취미? 저도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핸드폰 보기요. 이건 취미가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생산적인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영상 만드는 거 말고는 남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최근에는 좀 운전 연습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하네요. 저는 뜨개질을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요즘은 뜨태기가 와가지고. 근데 취미가 하기 싫을 때 그냥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평일 루틴도 뭐 없어요. 그냥 한 7시쯤 일어나서 빨리 씻고 출근한 다음에 눈에 띄는 사람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정도? 지금 가장 큰 고민? 저는 내일 점심을 뭘 먹을까입니다. 글쎄 고민을 잘 모르겠네.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노력 중이라. 본업 외에 잘할 수 있는 일? 글쎄요, 제가 뭘 잘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뭘 잘하죠?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옛날에는 개발 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개발을 제일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개발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개발이 가장 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잘 맞았고요. 명확히 답이 있다는 것도 잘 맞았습니다. 저도 약간 혼자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점은 최근인데요. 제가 그렇게 막 개발을 잘하거나 깊게 팔 수 있는 위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저희가 같이 공부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둘 다 백엔드긴 한데 기술 스택도 다르고 도메인이 완전 달라서 뭘 같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저는 빠져들 때 딱 허리까지만 단 거예요. 폭 닦는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떠오르지가 않네요. 사실 개발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입사하기 전까지 학생 때는 참 열심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은 제 실명을 영상에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이름 때문에 거의 한 30년 동안 맹구가 별명이었어요. 그 별명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저랑 친해지면 다들 저를 맹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설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거나 분당이나 판교에 집을 샀을 것 같습니다. 뭔가 20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지금이랑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운전이라도 배워두면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운전을 배우겠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좀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겁도 없고.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분명히 M세대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나? 뚜벅초가 포켓몬 이름입니다. 뚜벅초가 뭐 삼행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뚜비를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뚜비를 닮을 수가 있는 사람이?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도 뭔가 건설적인 답을 기대하셨을까 싶은데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목표입니다. 개발자로서 뭔가 자아를 완성하거나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커리어 목표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뚜키즈는 우선은 제 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ENFP분이신데 같이 뜨개질 좋죠. 근데 영상에 나오는 저랑 실제 회사에서의 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약간 어색해 하시지. 아, ENFP시니까 이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올리자마자 바로 오타가 발견된 것도 있고 내용을 좀 더 잘할 걸 이런 게 많아서 특히 뚜벅투어 같은 게 이게 진짜 검수를 많이 했는데 틀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내리고 교체하고 싶긴 해요. 제가 여기다 풀기 너무 좀 길고요. 극도부인을 만난 썰을 푼 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푸거가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이겠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 경기도 전체 대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생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의 좋은 모습만 정제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서로 잘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반대에 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혹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거든요. DJ이시니까 상대를 보실 때 혹하지 마시고 최대한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알아본 거죠, 좋은 사람을. 의외의 대답이 나왔네. 저희 둘 다 막 크게 뭘 재미를 쫓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뭘 하는 걸 싫어해요. 딱히 뭐 데이트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쉰다? 그쵸?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열정맨과 그냥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씀씀이, 경제관념, 그리고 예민하냐 무던하냐,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세 개만 잘 맞아도 잘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다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다른 건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다른데도 경제관념이 비슷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경제관념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진 거면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질문은 너무 어렵긴 한데 나이가 차가지고 더 고민이 된다인 뉘앙스인데 사실 20대 후반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후반이라서 맞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이거를 이어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이는 제쳐두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팬미팅을 고척돔에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 비추천한다기보다는 특성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화에서 인풋을 잘 넣으면 아웃풋이 잘 나옵니다. 이게 장점이죠. 대신 인풋이 없어도 알아서 뭘 잘해주길 바라시는 분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특히 서버 개발자면 폰을 항상 달고 있거든요, 손에. 뚜부인도 밥 먹다 폰 보고, 막 TV 보다가도 폰 보고, 에러 메시지만 확인해야 되고, 막 그 긴급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데이트 중에 핸드폰만 보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개발자 특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성향 자체가 좀 무던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라 그렇고요. 아마 개발자 커플이라도 저희랑 정반대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개발자 분위기 요즘 안 좋은 거 맞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개발자 수명이 짧다기보다 이 업계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뭐 길게 일하는 경우가 아직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발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긴 좀 그런 게 다른 회사들도 이만큼 아니면 40대부터 슬슬 이탈하지 않나요? 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맡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운발입니다. 재수 좋으면 돈 버는 핵심 조직에서 일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불안한 조직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개발자라는 직업이 마냥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바탕으로 팀 조직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막 유행 타는 것들 있잖아요, 핫한 거.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있었고 지금은 AI죠. 이런 조직이 불황을 타면은 회사에서 숙청 대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신다면 이런 거는 안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제대로 하시던가.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지만 제 소신 말합니다. 면접 들어갈 때 달라진 거는 그냥 더 신중해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이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직을 하면 연봉이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해봤자 12달로 나누면 몇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자리와 동료들을 떠나서 고군분투하면서 새롭게 적응해 나갈 수고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예요. 드라마틱하게 생활이 개선되진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보안은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뭐 구독자 수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꾸준히 뭘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지 막 명성을 얻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할 거예요, 그냥.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동아리 프로젝트도 진행하시고 그런 경험들에서 배우는 것들을 나중에 취업 준비하실 때 잘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진입 채용에 대한 얘기는 그 뚜퀴즈 시리즈를 너무 비전공자만 해가지고 진짜 찐 컴공 출신으로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케이스 동료를 지금 섭외 중이거든요. 네,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뚜퀴즈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사 제의는 그 회사의 다른 분들이 그 연사 제의를 종종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부 활동이라서 사측에 공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연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요. 그냥 회사에 오래 있던 사람이지 막 개발을 잘한다거나 비전 있는 사람이라거나 막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쩔은 직딩일 뿐입니다. 주위 패턴을 보면 3년 미만으로는 경력으로 잘 안 쳐주기 때문에 2년이시면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입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노드도 좋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스프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분도 결국은 스프링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당연히 예스입니다. 이분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가지고 영상에다가 질문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개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잠시 당하지 않고 뭐든 스스로 이겨내려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응원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뭘 하시든 다 잘 하실 것 같고요. 이직 사유는 글쎄요. 오히려 지금 저한테 해주신 질문 내용을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내는 중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어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1년차 된 개발자시면 뭐 아직 앞날이 무궁무진하시니까 그냥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전망 어떤가요? 사실 제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깊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석박사까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채용 자체도 학사 출신을 뽑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학벌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업계에 없어서 뭐 좋으면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백엔드 개발자는 적어도 저희 회사는 학벌 안 보거든요. 근데 AI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벌은 잘 모르겠네요. 2학년 2학기면은 아마 자료구조 끝나고 알고리즘 이제 3학년 때 하겠죠? 알고리즘 부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유가 되신다면 석사까지는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도 그렇고 뭐 백엔드도 그렇고 다 컴퓨터 전공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취향을 굉장히 크게 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분야를 다 해보시고 성향에 좀 더 맞는 부분을 목표로 해서 취업 준비도 하시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너무 경력자라서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네, 컴수저 물고 태어나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 영상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투키즈 영상들 보셨다고 하니까 아실 텐데 뭐 꼭 뭘 강하게 하고 싶어서 개발자를 준비한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맛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쪽이 출신 전공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옆자리에 간호학과 신입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서 나쁠 건 없겠죠. 본인의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 따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뚜키츠 3편에서 나왔던 얘긴데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개발자라고 하면은 직장인 그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뭐 여가 활동으로 꼭 사이드 프로젝트 해야 되고 휴일에 컨퍼런스 다녀야 되고 해외 취업 도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 마냥 막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개발로서 최종 자아를 이루려는 분들 리스펙합니다만 뭐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만 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취미활동, 여가생활 그런 거 다 잘들 하고 다니시고 그냥 출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입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한 번에 뭘 이루려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퀴즈 2편에도 나왔던 얘긴데요. 1번에 대한 답은 무조건 지원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떨어져도 본전이니까 많은 경험 쌓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2번의 경우는 취준생이시니까 둘 중 고르자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뭔가 지원해볼 수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취준 입장에서의 불안이랑 회사 입장에서의 불안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황 때 회사는 신규 TO를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기술적인 거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구조적으로 뭐 큰 그림 그릴 줄 알고 뭐 이런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한 팀의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머스 도메인이면 그쪽을 잘 아시는 분한테 눈이 가겠죠? 일단 제가 게임 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게임이랑 상관없이 그냥 웹 개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저기 어디서든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게임은 제가 듣기로는 대박이면 초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쪽박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게임 개발자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유니티 쪽을 안 해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1번부터 말씀드리면 코텐은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한 거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C++를 추천하신다면 그만큼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는 의미일 테니까 그 정도 고려를 해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코텔은 그냥 수능 같은 거예요. 면접까지 올라오는 지원자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코텔은 파이썬으로 봤는데 자바를 하는 팀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기 좋은 거로 선택하세요. 신입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 컴사 기본기도 많이 물어보고 아무튼 경험보다는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물론 케바케긴 해요. 제가 인터뷰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코텔을 1년 정도 준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올인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코텔가 불안하시면 비중을 높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3번은 면접 때 블로그를 참고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게 엄청 뭐 플러스 요소가 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취준이랑 블로그 운영이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면 저는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4번의 경우는 제가 한 회사만 다녀서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회사는 컴공이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주위에 컴공 비율이 많이 높긴 한데 비전공자 분들도 많아요. 그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AI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영 비용적 측면에서 신입 개발자 몇 명 채용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면 AI를 쓸까요? 사람을 쓸까요? 그냥 사람 불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AI가 개발자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발자를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가능한데 대체할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전공자랑 비전공자는 CS 지식 깊이 차이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되신다면 좀 CS 지식 쪽으로 파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물론 취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업무에 주어진 일부터 잘해내시는 게 우선이고요. 취업을 하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면 당장 업무에 필요한 일부터. 신입 개발자를 안 뽑는다. 채용 시장이 많이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그렇듯이 채용 시장도 사이클을 타거든요. 이번만 잘 버티면 분명 쉬워지는 사이클이 올 겁니다. 네,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분야는 글쎄요, 저희가 웹 개발밖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그래도 웹앱 쪽이 가장 채용 시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이분은 프론트엔드로 신입이 되셨으니까 뚜퀴즈 2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바스크립트 코어를 집중적으로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안 보셨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꼭 봐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시는 업계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 분야를 바꾸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백엔드 하고 싶으시면 자바 스프링 위주로 공부해 보시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직무를 변경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 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겠죠? 그때 대답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거 윈도우용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생이시면 기획에서 개발자로 넘어가기 살짝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질문자님에 대해 아는 게 90년생이라는 것밖에 없고 뭐 연차나 뭐 백엔드 공부를 뭐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신 건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재직잡 내일 배움 카드가 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본업이 있으면서 뭔가 독학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습을 강제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말 티즈리스러우시고. 뚜퀴즈에도 국비 지원으로 들어온 분 있잖아요. 일단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뭘 한 번에 확 이루려는 기대보다는 작은 곳부터 경력을 쌓으면서 이직하면 더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접근이 더 가능성 높을 수 있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뭐 언어 장벽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공식 문서가 다 영어죠. 그렇죠. 공식 문서가 다 영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식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영어도 책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구어체랑 많이 다르죠. 교통법규도 그렇죠. 노란불일 때 멈춰야 된다고 배우지만 실전에서 안 그러잖아요. 괴리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타협을 안 하고 막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취를 하려면 판교를 벗어나야 됩니다. 판교 안에 있는 건 너무 비싸고요. 원래 신문당선 라인을 추천했었는데 그 심사 연장 이후로 헬파티가 벌어지는 바람에 신문당선을 타실 거라면 아예 그냥 멀리 광교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위로 오면은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앉아서 올 수가 없어요. 서서 고통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 신문당선 타시는 게 별로면 성남시청 쪽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서현순회정자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는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에 제가 살던 백현동 카페거리 쪽은 원룸이 있긴 한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고요. 버스 타기도 좀 애매해서 마냥 권해드리긴 살짝 애매합니다. 진짜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뚜부인도 ISFP인데 일 잘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면 어차피 체계가 막 안 잡혀 있을 거라서 어차피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혹시나 실수가 많으시더라도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실수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크와 콩나물하고 콩나물 국밥집인데 하루에 한정 두 테이블인가? 한 10명 정도만 리모카세라고 그분이 맘대로 막 뭘 해주거든요? 그게 나오는 게 진짜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엄청 많이 주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괜찮습니다. 예약하기 힘드니까 빨리 전화하시면 되고요. 술 먹기 좋아요.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닌 마음가짐은 도움이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성격 자체가 해결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굳이 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 쟤는 왜 저래? 그런 거에 대해서 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걔 안 봐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하기 싫은 업무 있잖아요. 그냥 해요. 불만을 가져봤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연차가 많아지니까 회의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제 일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어렵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주니어 때보다 나서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힘드네요. 일단 제가 아는 시니어 분들 중에 일부가 되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성공의 맛을 봐서 그런지 이런 불황에서도 스타트업 차리시더라고요.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랑 비슷한 연차분들은 꿈을 쫓아나가다가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그닥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가자고 부르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안 따라가길 잘했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는 사람이 불러서 가는 거 진짜 어지간히 많이 서류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아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고 싶은 말 칸이 메인인 것 같은데 제가 뚜키즈 3편에서 했던 말인데 작은 일이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컬럼 추가 작업이라도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읽는 책 중에 그 최범규님이 쓰신 육각형 개발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얘긴데 꼭 기술적으로 화려하고 막 새로운 걸 써야만 성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막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기존 거 파악하고 짜잘짜잘하게 고치는 일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레벨업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뚜키즈 2편 보시면 그 이분처럼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여도 부딪혀보면 알아서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뽀록 나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뽀록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나이 들면 그런 거 물어보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썼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그 면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인지. 거창하게 써서 나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입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맞아요. 저는 얕게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업무에 뭔가를 도입해야 되면 그때 깊게 파는 것도 방법이죠. 모든 걸 깊게 알 수 없어요. 일단 넓고 얕게 알아야지 나중에 깊게도 알 수가 있죠. 저는 넓고 얕게 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상 날로 만들고 이거 괜찮으려나? 아니면...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되나? Q&A 앞으로 하지 말까요? 나름 성의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둘의 말투라든지 삶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성의 없다고 느끼실까 봐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갓생살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괜히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빡세게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사람도 개발자로 잘 먹고 산다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만 명 구독 감사하고요. 5만 명 때는 Q&A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